고창군청 건너편에 천막 농성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생활 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항의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소각장이 들어서는 해당 면사무소 건너편 농성장도 주민들이 교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미리 주민들한테 알려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인데 결정은 자기들끼리 다 해놓고 2016년 가서 뭐 언론이나 뭐 인터넷이나 군청 홈피나 그런 걸 통해서 알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이장 회의 한 기록도 안 주고 1월 10일 이장 회의 기록 그 시기가 아마 그 이장님들이 도장을 찍은 그 부분이 있어요. 이미 넉 달 전부터 공사에 착수했지만 아주 가까이 사는 마을 주민조차 몰랐다는 겁니다. 이들은 대표적 님비 시설인 쓰레기 소각장을 운영하면 환경 오염과 건강 악화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20년간 그동안 희생을 했는데 앞으로 또 40년 이상을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저희 아산면한테는 좀 부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고창군은 국비 지원 33억 원을 포함해 모두 135억 원을 들여 내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매립장이 포화 상태가 되기 때문에 10여 년 전부터 논의가 이뤄졌다는 겁니다. 또 이장단과 일부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을 상대로 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반영했다고 반박합니다. 저희가 2012년도에 아산면 이장단 및 주민 공청회를 통해서 소각로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약을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창군은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 진행했다는 입장이지만 소각장 반대 대책위는 일단 건설 중단과 함께 공론화 과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는 궐기 대회가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등 논란은 다섯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장기화되고 있는 고창군과 반대 주민 간 대치에 군민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헬로 TV 뉴스 정명기입니다.